4월 17일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지금 시간은 11시 50분. 오늘 좀 늦잠을 잤습니다. 근데 중국이 확실히 몸에 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네요. 그래서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부었는지. 자, 그럼 오늘 아침 첫끼 식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꼬이네. 계란 몇 개야 이거? 계란 두 개에 부추 그냥 부쳐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물 250에서 300ml에 그 보충제 제가 먹고 있는 페이지에이트 한 스쿱 반 이렇게 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현재 시간은 4시 12분. 오늘 첫 끼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닭똥찜, 돈가스, 쫄면, 그리고 김밥 이렇게까지 해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시간은 9시 38분이고요. 이렇게 어제 오늘 거의 배달 음식이랑 뭐 밖에서 파는 분식이랑 이런 걸로 식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체중은 그닥 변화가 없는데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. 몸에 수분도 차는 것 같고 그래서 벌크업 하실 때도 그렇고 다이어트 하실 때는 물론이고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틀 동안 이제 배달 음식과 이렇게 바깥에 파는 분식으로 이렇게 때웠는데 내일 아침에 또 몸의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아침에 봐요.